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마이크 준비가 안 됐나요? 아, 네. 그럼 그냥 네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원의 정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 드리겠고요. 하나는 제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됐는데 아직도 야권에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불거고 일부 우위 그런 사이트에서는 그런 대상으로 대통령께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재단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셔가지고 총선 앞두고 양경철 비서관도 당으로 복귀하시고 좀 대통령을 도우셨던 분들이 당으로 속속 복귀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뭐 예산 대책에서 따로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뭐 부탁을 하시거나 한 건 없으신지 그런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예.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고인이신 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자꾸 소환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 어떤 정치인 또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은 모두들 자기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고 그것이 또 시대 상황 또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질 수 없는 거니까 또 어떤 정치인의 철학이나 비전도 완벽하게 그 옳거나 또는 완벽한 오류이거나 이렇게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때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신 분이든 간에 현실 정치에 소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현실로 고인을 소환할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 어떤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크게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감정 배출의 수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 재단이 이번 교학사의 참고서 사건처럼 도저히 이건 우리가 소환이 불가피하고 또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최소한의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고인이 되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분의 정책을 뭐 비판하거나 또는 그분의 정책에 공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명확히 답을 드리죠. 전혀 없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저를 그냥 노무현 집안 이사장으로만 대해 주십니다. 예. 저쪽 뒤에 우리 홍카콜라하고 알리네오의 콜라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그거 한번 해보자는 수준의 합의만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해서 결정해야 될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노무현 대통령이 10주기 맞아서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그 얘기가 나온 거는 5월 23일 행사 때까지는 저희 재단도 정신이 없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아까 저희 보도자를 보셨겠지만 그 권역별 문화재에도 제가 다 가야 되고 그 밖에 학술토론회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여러 언론사에서 하는 다큐나 특집 이런 것들에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도 되게 좀 바빠요. 알릴레오는 알릴레오로 진행이 되고 또 전집 나오는 그 홍보와 관련한 행사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알릴레오 측이 그래서 5월 23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던데 그게 그거하고 연관해서 그쯤에 일부러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는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취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 쪽에서 먼저 냈고 제안을 드렸고 원칙적으로 홍카콜라 TV 홍카콜라 쪽에서 오케이 해보자 이렇게 답을 받은 상황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거예요. 저는 대화의 힘을 믿습니다. 때로 만나서 한번 대화해서 무슨 공감을 이루거나 합의를 얻어내거나 이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합의나 공감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 상대방이 하는 한 어떤 말이나 견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게 한두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좀 안 만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게 대화가 부족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아리레오가 노멘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이어서 일정한 통상적, 철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실의 기반을 두고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저희 원칙과 입장은 타당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자꾸 홍카콜라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둘 모두 극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의 그런 주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한 번의 대화로 생각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홍카콜라에 가끔씩 이 진보 진영의 농객이나 정치인들이 출연도 하고 저희 알릴레오에도 보수 정당이나 이런 보수 지식인들이 출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희망인데요. 그런 마음들은 있어서 저희가 알릴레오 지장진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언론 지형 또는 담론 미디어 지형 속에서 우리 알릴레오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였고 모두가 다 성사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안 드렸고 홍준표 대표가 그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판단이었고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됐죠. 예. 아직 세부적인 것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 한 2년 가까이 이제 정부 행정을 하시다가 이제 훈련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김부겸 의원을 한번 어딘가에 모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또 20대 시절의 김부겸에 대한 달콤한 기억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모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더 넓은 활동 무대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서요. 예, 뭐 여러 출연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한 분들을 쭉 놓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디 한 군데에는 김부겸 의원이 출연하시면 이야기도 재밌고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의미를 뭐 두고 섭외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 취향이 약간 예, 반영되었다 그렇게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이 먼저 한번 주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팀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싱싱하게 여의도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선을 주시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주면 말로는 방법이 없죠. 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니고 몇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요.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숙대 시죠.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러 주사 하면은 주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 굉장히 수익권으로 나오는데 애초에는 그런 걸 아예 포함되는 걸 바라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보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알릴레오, 부칠레오를 지금 계속 해오셨는데 초반에 굉장히 큰 그 뭔가 관심 속에서 시작하셨고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지. 네, 뒤에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아직 중간 평가할 때는 안 된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는 해봐야 어떤 평가를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초기에 하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 주셔갖고 이렇게 접속이 많았어요. 그 이제 개업발이죠. 이제 개업발이 다 가라앉아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재생 숫자도 줄어들고 회원수 증가도 이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와 있죠.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야단스럽게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 이런 걸 가지고 뭐 기록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 기본 입장은 필요한 분들이 보시면 된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얼마든 형태로 제공했냐 못했냐 이게 제일 저희에게는 관심사항입니다. 평가는 한 6월 말까지 해보고 나서 예,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면 예, 그런 변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제는 제가 좀 빼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빼주는 언론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는 언론사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내려가고 있다. 전에보다. 그때는 좀 안심이 되고요. 계속 내려가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비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모두의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었던 세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주주의 위기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안정기로 또 상승기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서민경제의 위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세계화 시대에 또는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양극화의 이 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보고 또 우리가 과거 했던 정책들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들 이거 점검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포용성장 뭐 어떤 이름으로 말하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아직 해결 못했으나 계속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그 세 번째 이 한반도의 평화 또는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 문제는 지금 갈림길에 와 있죠. 아직 뭐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미사일 핵실험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또는 한반도는 1년 반 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보다 훨씬 더 안정되었고 평화로워졌다. 그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고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앞으로 예견되는 4차 남북정상회담 또는 3차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구조적인 전환 이제 해결의 전망이 섰다 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냐 못하냐 그 고비길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를 보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 또는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까지 할게요. 별로 뭐 궁금하신 것도 이제 없으시고.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시대적 과제, 새로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장님이고 지금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보면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정치라는 것은 머리를 쥐고 계시니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라는 게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하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은 정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예, 그 가르마를 한번 예, 되게 좋은 이선씨 예, 제가 받을 필요가 있는 질문을 지금 주신 것 같아서 그 생각 못하고 여기 나왔는데 질문 듣다 보니까 그 가르마를 한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다른 기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정치의 정의, definition. 이게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물리학자를 하셨던 파인만 교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세계 철학자 대회를 갔더니 과학 철학계를 대표해서 거기 뭐 며칠 동안 철학자 대회 토론을 하는데 모두가 자기의 연으로 얘기하고 있더래요.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소통이 되게 어렵죠. 예. 정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기회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는 뭐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치려고 하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규정이거든요.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 이렇게 보면 제가 알리오를 하는 것도 정치죠. 제가 투표소에 가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정치예요. 제가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정치예요. 제가 어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다 정치입니다. 이런 의미의 정치는 이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모든 시민들의 권리이고 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저는 심지어는 글을 통해서도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다 정치죠. 이게 제일 넓은 의미에서 정치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늘 해왔던 일이에요. 두 번째, 좀 좁은 의미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나의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떠났다, 정치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이걸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그 2013년 2월 19일인가에 제가 트위터에 올릴 때 날짜를 착각해갖고 하루 이렇게 뒷날짜로 제가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났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만 예, 제가 직접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 국가 권력을 잡아서 그 국가 권력의 기능, 작동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완전히 떠났고 시민으로서의 정치는 다른 모든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가르마를 좀 타고 싶고요. 이제 제가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토크, 정치 관련 토크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그분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한무게가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시민으로서 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생업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예,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정두원 씨가 그런 평을 했던데 여러 차례 좀 판단 잘못한 것 같다고. 이 사람 틀림없이 다시 선거에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알릴레오 같은 거 하는 건 손해고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동의해요. 제가 진짜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저도 정치를 해봤고 정치 지도자의 참모도 해봤습니다. 선거 기획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진짜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를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절대. 그거 하는 방법을 저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보면 정두원 씨의 그 비평은 적확한 비평인데요. 잘못 짚었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정말 선거에 나갈 거라면 지금 하는 식으로 살지 않는다. 예, 그 점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에 비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역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이제 제가 질문은 다 답해 드리는데 저희 재단의 10주기 사업은 잘 좀 보도해 주세요. 네, 예. 지난 10년 동안에 그럴 때 정말 노무현이 있었으면 하고 느꼈던 말, 중간 노무현, 정치 노무현 그래서 너무 없어서 아쉬웠어요. 지난 10년 동안 매 순간이 아쉬웠죠. 저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괜찮은 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적 자극을 주는 분이셨어요. 그 사법시험을 안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되게 괜찮은 연구자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이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매 순간 아쉬웠어요. 안 계셔서 아쉽지 않을 때가 거의 하루도 없었다. 저 개인적인 소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으셨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어떨 때는 이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저한테 만날 때마다 상당히 괜찮은 지적 자극을 주셨던 분이 안 계셔서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워요. 지금도. 지금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으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럼 예, 제가 며칠 전에 대화의 기회에 나왔는데 그런 프로도 좀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점들이 아쉽죠.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람들과 정서적인, 지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것도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마음이 그러네요. 예. 네.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혹시 그래도 꼭 하실 때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죠? 네. 미디어물의 정성 기자입니다. 10년 전으로 많이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때는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는 부사장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요? 네. 그때로 돌아가기 싫죠. 네, 그때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전 이맘때 검찰 조사를 갖고 오셔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그 불기소도 안 하고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서 인격적 모욕을 주던 시점이에요. 그때 이때가 제가 소위 독대 마지막으로 저 혼자서 찾아뵙던 날이 4월 19일이었어요. 이제 10년 전 4월 19일이요. 네. 그때 여러 가지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즐겁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간 거여서 되게 한 3시간 동안 많이 웃으시게 해드렸어요. 여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가지고 만약 10년 전으로 간다면 가기 싫지만 예 지금이 그때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살아오면서 함께 겪었던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 다시.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 생각하기에, 예, 생각해도 좀 힘들어요. 예, 힘들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예, 그때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예, 만들어드리고 싶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그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제 10주기에 불을 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발랄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쁘네요. 그런 질문을 주시고. 예, 예. 다음 기사 간담회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걸로. 네, 이사장님 그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혹시 네. 10주기 행사나 그 저희 모금 캠페인 아니면 또 노무현 시민센터 관련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없으시면 마시겠습니다. 네, 인사말 제가 하고 끝낼게요. 네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 기자분들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해보는 게 제가 정치할 때는 못 겪어본 일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이 다 늘 잘 될 수도 없고 또 늘 저희가 하는 판단이 옳기도 어렵겠죠. 저희들도 늘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당황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있다 이런 판단 드시면 기사 쓰시기 전에 먼저 귀띔 좀 부탁드립니다. 기사 쓰시기 전에 이거 쓸 건데 니네 이거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저희 재단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드실 때는 좀 힘도 좀 넣어주시고 뭐 이사장으로서 예, 그 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6개월 만에 제가 뵀는데요. 오랜만에 뵈었으니까 마지막 인사 삼아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